2탄이라는 곳이 정말 산간 벽지고 오지인데 사람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2탄의 전체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. 여기가 그려지기 전에 정말 삭막한 그 회색 담장이었습니다. 이런 담장에서 자신들이 참여해서 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애교심과 애양심도 길러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길러지기를 기대합니다. 담벼락이 생각보다 좀 낮고 길어서 멀리서도 잘 임팩트 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 벽 자체가 생 시멘트 벽이어가지고 우중충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벽산 직원들이 1차적으로 기본 밑작업들을 다 내려와 주셔서 작업공사를 해주셨어요. 그 밑작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었고요. 공간이 삭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칙칙한 시멘트 벽이 길쭉하게 자리 잡혀 있고 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느낌이어서 생동감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됐으면 합니다. 처음에 아이진 초등학교로 왔을 때 비가 내렸었는데 제 캐릭터가 비를 피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초등학교니까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컨셉으로 잡았고 이 놀이터 느낌에 맞게 작업을 만들어 봤습니다. 보이는 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.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도깨비로 보는 사람도 있고 괴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가장 재밌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뤄지는 공감이라는 것을 벽화에 담으려고 했고요.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바로 이 지역의 정서가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을 담은 벽화를 진행했습니다.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이 아이들의 순수성과 꿈을 서로 공감을 느끼는 벽화가 되는 것입니다.